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지만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업종은 인프라 관련 업종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에는 인프라 관련 법안 통과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상원 측에서는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1150조 원대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레일뿐만이 아니라 물 폐수 시스템에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기후 관련 인프라와 대규모 인터넷망 설치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시멘트와 철강 업체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표적인 ETF입니다. 글로벌 X US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 펀드 ETF는요. 2021년에만 27% 넘게 올랐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ETF에 속해 있는 유코르라는 기업은요.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이 모터스입니다.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데요. 지난 5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스몰캡,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간밤 시장에서 무려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산하 기업인 포레스트 리버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7,500대 탄소 배출 제로 셔틀버스에 파워트레인과 충전 제품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려 주가가 80% 넘게 힘을 받았습니다. 11.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비어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기대감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간밤 시장에서는 3%가 넘게 빠졌는데요. 펩시코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마운틴 듀의 맥주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2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알코올 도수는 5% 정도인 이 맥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주 시장이 현재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큰 돌파구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면서요.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빠졌고 6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시스템즈입니다. 3D 프린팅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넘게 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예상했던 27%의 성장 속도를 앞질렀고요. 더불어서 매출은 2년 전인 팬데믹 사태 이전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EPS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이 수치보다도 두 배 더 많은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1% 넘게 상승하면서 3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월요일장에서 무려 17%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9개월간 무려 364% 넘게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들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모더나가 백신으로 오른 만큼 이 백신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좀 환산을 해보자면 2038년까지 모더나는 매년 10억에서 15억 도주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이 가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더나는 이 캐나다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월요일장에서 17% 넘게 급등했던 만큼 간밤 시장에서는 하락폭이 컸습니다. 6%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요. 4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흐름은 견고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함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지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하원은 9월 이후 심사 예정으로 민주당이 다수라 통과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S&P 500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인 빅스 역시 전일 대비 2% 정도 하락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며 위험자사 선호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로존 투자 심리도 독일 경제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하였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심리 전체는 아직까지 위험자산 선호 중립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전일에 이어 추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전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투자 심리 자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수 측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의 2배 이상을 보이며 또한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MSCI 신흥국 선물지수의 약한 흐름에도 확인 가능하듯이 신흥시장의 자금 유입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6,200억 정도 순매도하며 지수에 부담을 주었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 기준 4일 연속 하락하며 최근 들어 미국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완전히 이어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지수인 닥스 인덱스는 한국과 달리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 상황, 국내 증시 변동성 수준 그리고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등의 신규 상장주에 따른 일시적 수급적인 여파를 고려한다면 하락세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하방 경직성은 확보될 것으로 의미를 하고요. 금일 역시 종목 섹터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큰 폭으로 추가 하락하였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며 지수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도 지난달부터 확진자 속출로 증시가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회복하고 있고요. 인도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한국은 2천 명을 돌파한 확진자 수 확대로 여전히 투자 심리 악화, 패시지 자금을 비롯한 외국인 수급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기 테이퍼링 시사 가능성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현 선물 매도 등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코스피 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달러와 표시 자산인 금은 금속 가격 등에도 금일 반등은 하였지만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달러 강세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최근의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시들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또 들고 나왔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 수익률 상승 가능성에 따라 밸류에이션 고점 부담과 EPS 전망이 너무 낙관적임을 근거로 S&P 500의 내년 중반까지 한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전략은 금융주와 방어적 퀄리티 주식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를 혼합한 바벨 전략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 모멘텀과 함께 중국 역시 지금 에너지 저장 설비 장소 ESS 시스템 융합한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하였는데요. 발전소 업계에 더 많은 ESS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모습은 삼성 SDI 2차 전지 섹터와 바이오 중심으로 이어졌는데 고점 부담은 있으나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확진자 수 증가로 금일 역시 코로나 관련 이슈와 재료 등으로 국내 증시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